이민호 장사를 꺾고 2대0 승리 올라오게 됐습니다. 자, 이재용 장사 모습 오랜만에 또 우리 내일 한라급 경기에서 네. 볼 수가 있죠. 네. 저 무시무시한 오금 당기기는 전봇대도 뽑을 수 있는 계력을 갖고 있는 이재용 장사입니다. 예. 3판 2선승제 첫 판입니다. 자, 손기술 이주영이 먼저 오금 쪽을 짚고 있습니다. 그러나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. 우선은 버티는 자세. 자, 이제 임태혁 장사는 어느 정도 훈련에 임해서 뭐 충분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예. 잡채기 들어갑니다. 잡채기 방어 자세. 자, 이주영 선수. 자, 두 선수 앞무릎에 앞무릎 응수하는 두 선수. 이주영 선수가 이주영 선수가 좀 살아났어요. 단단히 시도 밀어치기 버팁니다. 밀어치기 윤태영 12번의 장사답게 노련하게 밧다리를 내서 중심이 일단 뒤로 뒤 중심이 낮아지니까 바로 그대로 밀어버리는 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김태우 감독입니다. 부산 갈매기 김태우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는데요.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? 이주영 선수가 잘 버티긴 했어요. 어느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을까요? 자, 감독은 뭐 마지막 부위가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지 않겠느냐. 네. 앉아서 서로 엉덩방아기가 뭐 지면에 스치지 않았나. 자, 네. 밧다리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는 그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죠. 네, 보였고요. 마지막 지금 뿌려치기인데 글쎄 이 장외되는 부분을 봤을까요? 또 뭐 자, 저 장애가 되면은 무효가 되거든요. 그러나 공격자 네. 두 발이 경기장 내에 있을 때 자, 저런 상황에서 지금 판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청사파 선수 발이 장내에 있었기 때문에 청사파 승입니다. 아, 이게 전에 이미 모래판을 짚었다는 판정이군요. 이주영 선수가 뭐 임태혁 장사의 발이 나가기 전에 네, 이미 무릎이 스쳤죠. 예. 자, 이렇게 첫 판을 가져간 수원시청의 임태혁 장사입니다. 1대0이 됐고요.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실이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실험이 더 필요한 부분이겠군요. 자, 최정만 장사의 모습인데요. 뭐 열심히 봐야죠. 네, 이렇게 되면 최정만 장사의 이 열 번째 장사 등급은 또 다음 대회를 미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. 뭐 우리나라 네. 실험의 가장 재치와 모든 슬기를 겸비한 선수가 지금 네. 현재는 최정만 장사인데 예. 국민 씨름 선수가 딱 맞는 그렇죠. 직업인 것 같습니다. 국민 씨름 선수 최정만 장사인데 안타깝게 이번 대회에서는 또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. 아, 임태혁 장사의 이 기량이 이 금강급에 다시 임태혁 장사가 복귀를 하면서 새로운 또 판도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동안 사실 지난 대회까지는 다른 선수들이 좀 쉬웠어요. 실제 임태혁 네. 장사 말이 12번이지 12번 장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장사입니까? 그렇죠. 또 거기서 또 이승우 장사도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금강 장사는 정말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네. 그런 지금 실험판이 금강판이 되겠습니다. 네. 최근에 최종만 장사가 이 금강급을 독식했다고 봤는데 그러나 올해는 판도가 다시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임태혁 장사가 완전한 몸만 된다면은 다시 또 우리 실험 팬들은 더욱더 멋진 실험을 볼 수가 있어요. 네. 정말 영원한 라이벌, 특히 또 두 선수 같은 경기대학교 선후배 지간 아닙니까? 예. 그렇다 보니까 서로 술을 아는 가운데 소유끼리 싸움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예. 계기가 되겠죠. 그렇죠. 아직 장사 타이틀이 없는 부산 갈매기 이주용 선수인데요. 첫 판을 내줬습니다. 안무치기! 임태혁! 아, 정말 몇 초인가요? 1초 걸렸습니까? 안무치기? 1초? 뭐 시작과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네. 뭐 1초는 되겠지만 정말 정강석과 같은 나무리였습니다. 야, 이렇게 결승에 올라가는 수원시청의 임태혁 장사입니다. 야, 임태혁 장사의 수가 여러 수가 있군요. 자, 저 큰 신장을 갖고 있는 임태혁 장사가 그것도 금강급의 선수가 손기술인 앞무릎치기 기술을 저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네. 자, 상대가 넘어질 자리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상대 오른 무릎을 치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휙 돌려서 예. 뿌려치워서 멈뜨리는 앞무릎치기. 이게 바로 이제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그렇죠. 거죠? 그렇죠. 실험에서 가장 상대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네. 높이 들은 척 하다가 상대가 방어를 하면 그 내려오는 그 순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아마 이주영 선수는 먼저 힘을 쓰면서 앞으로 들어갔던